저는 태어난 곳이 1968년도에 은평구 응암 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북한 사람이었고요. 네, 북한 어디냐면은 개성시 황해도 개성시 뭐 어디라고 내가 들었었어요. 네. 저는 이제 2세, 예. 아버지가 북쪽, 원적으로 따지면 북쪽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예.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원적이 올라가 보면은 다 북쪽이에요. 예. 고구려, 저 북한. 예. 북쪽이죠. 예. 북쪽 사람들이 이게 근성이 대단합니다. 전사 기질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전사. 전사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켈러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첩보부대. 북파공작원. 특작부대 출신이었죠. 켈러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북한과 중국을 68회 이상 미군, 무술을 되게 잘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미군 정보기관 요원의 눈에 띄어가지고 차출돼가지고 미국 하와이 거기 가가지고 특수 첩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군 장비를 갖고 도구 장비를 갖고 북한하고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첩보 공작 68회 이상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런 피가 흐른다고 봐야 돼요. 예. 저를 낳으신 거는, 그리고 저를 낳게 된 거는, 서울 은평구 응암 이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들 원적으로 따지면은, 황해도 개성시. 예, 이제 북한 그 북쪽 고구려 기질을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왜 북쪽 사람들이 막, 근성이 아주 톡하고 아주 강하잖아요. 아주 엄청 강해요. 그리고 전사 기질이 있어요. 전사의 기질이 타고난 사람들이 많아요. 북쪽 그 사람들이 보면. 예, 그 피를 이어받아서 저는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저는, 저 술하고 담배 끊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술, 담배 끊은 지가 30년이 되어, 넘었고, 그 다음에, 무술 운동, 특수 실전 무술 운동. 저는 뭐, 복싱, 합기도, 태권도, 특공무술, 가라데, 절권도, 팽카실라, 시스테마, 칼리아르니스, 크라마가, 안 해본 무술이 없습니다. 킥복싱이고, 뭐, 안 해본 무술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창 때. 자, 그리고 저는 35년 넘게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특수실전 무술 운동 훈련을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1번 번개 스피드. 1초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하라. 이걸 1초 이상 넘어가면 느린 거다. 그걸 목표로 딱 무술 운동을 하는 거예요. 1번 번개 같은 스피드. 그 다음에 정확한 급소. 미간, 관자놀이, 눈청안, 인중, 턱, 목젖, 쇄골, 명치, 협음, 전정관, 옆구리. 그 다음에 여기 사타구니, 여기. 그 다음에 손목, 손가락. 다 급소예요. 저는 뭐 상대 딱 보면, 아, 저기, 딱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낭심, 고환. 그 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목 뒤에 천부열, 천도, 신도, 뭐 해가지고 막 똥구멍까지 다 급소예요. 그렇게 급소, 다 깨고 있지. 급소만 공격. 뭐 이것저것 막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급소만. 번개 같은 스피드로 해가지고 급소. 사람 몸의 앞뒤에 모든 급소만 번개같이 공격하는 훈련.
그 다음에 실전적인 파워 단련, 손, 다리, 몸을 실전에 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무술, 특수 실전 무술 운동 훈련으로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넘게. 콘크리트 벽에서부터, 나무, 샌드백, 뭐, 두꺼운 쇠, 철판, 뭐, 막 치고 차고, 현장에서요, 막 이게 두꺼운 나무로 막 발로 밟아버리면 뚝뚝 부러져 버려요, 그냥. 그런 발로 그냥 이런데, 이 종아리 같은데, 허벅지 같은데 차버리면 그냥 퍽 주저앉아요. 그때 그냥 35년 넘게 단련된 이 강철 주먹으로 턱을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거죠. 인중이나 요눈 같은데, 눈, 요 미간이나 얼굴, 요 얼굴, 코, 인중, 턱, 이걸 그냥 아작을 내버리는 거죠. 한 방에 그냥, 아작을 내버리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냥 팔꿈치로 찍어버리는 거죠. 요 목을 꺾은 다음에, 목을 꺾, 이 팔꿈치로 찍어버리면 작살 나버립니다. 잠깐 뒤져버리는 거죠. 그 즉시 죽습니다. 예, 그 목을 딱 꺾으면 주먹으로 때리면 이제 아악! 이렇게 하네요. 머리를 딱 잡고, 목을 꺾어가지고 턱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 팔꿈치로 찍어버리면은 제대로 맞으면 저 세상 보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근데 목을 딱 잡고 이게 특수부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꺾어버리면은 저 세상 보내버리는 거죠. 황천길 보내버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덩치가 크든 무술 유단자든 특수부대 출신이든 소용이 없어요. 걸리면은 뒤집니다. 덩치가 커도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간 단련된 이 발로 종아리나 허벅지 이런 데를 그냥 팍 쳐버리면 그냥 팍 쓰러질 때 그냥 주먹이 날아가면서 강철 주먹이 날아가서 목을 탁 꺾어가지고 그냥 찍어버리고 목을 딱 잡고 그냥 팍 돌려버리면은 목 복숭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저 세상 황천길. 무섭죠? 이 살인살상 기술, 살인살상 무술 기술을 난다 갖고 있어요. 다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 잘못 걸면 죽어요. 죽어 잘못하면 저는 그냥 맨손으로도 상대를 그냥 죽여버린다니까요. 살인 살상 기술, 살인 살상 무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비 안 거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건다는 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수십 년간 또 단련이 돼 있는 무술. 무술로 단련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머리 두뇌를 위해서 공부 생각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 특수 실전 무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만능 완벽적인 재능 기술을 기술 맥가이버. 나는 딱 모티브가 누구냐면. 맥가이버, 예디슨, 그 다음에 그 과학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테슬라 박사. 천재 박사거든요. 과학자였거든요. 마이애미 그 해군 함정이 갑자기 사라지게 하는, 순간 이동시키는 했던 사람이 기술을 알아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외계 기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저술을 해가지고, 지금 문서가 이제 공개되면서, 어마어마한 천재, 외계인이 아니냐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테슬라. 내가 가장 저가는 게, 모티브를 저가는 게, 재능은 맥가이버, 예디슨, 테슬라, 과학자. 그걸 모티브를 딱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학자는, 기술 과학자는. 그 다음에, 체력, 무술은 어떤 사람을 모티브를 갖고 있냐면은, 이소룡하고 스티븐 시간. 스티븐 시간은 원래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경호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무술이란 무술을 다한 사람이에요. 무술의 최고의 고수예요. 스티븐 시가리. 그 사람은 대역을 안 써요. 영화에서도.
그거 다 진짜 기술이에요. 순식간에 그냥 손이 안 보이잖아요. 샥 하면 그냥 상대를 꺾어버리고 그냥 급속에 탁 때려야지 그냥 한 방이잖아요. 한 방. 그냥 가볍게 상대를 그냥 그 사람을 내가 모티브로 스티븐 시가라고 이소룡. 이소룡의 스피드. 난 무술의 모티브는 그두 사람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예요. 저는 종합 여러 가지 다양성 만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 그거를 완벽하게 추구한다 해서 종합 만능 완벽주의자. 빈틈을 놓아질 않는다 이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 어플, 책 서적을 통해서 공부, 생각, 연구, 그다음에 20년 넘게 지금도 계속하는 암송 훈련, 암송 기억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암송 훈련, 암송 기억 훈련 탁 하면 그냥 다 암송시켜 버리는 거죠. 다 기억을 해버리는 거죠. 암송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로봇공학, 레이저, 전자파, 플라즈마, 에너지공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장치 종류, 그 다음에 비행장치 종류, 뭐 드론식, 뭐 자이로콥터식, 뭐 VTOL 엔진, 터보팬 엔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엔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헬기, 동축 반정식, 헬기식, 뭐 이런 이 뜨는 건 출력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륙 테이크오프, 순항 크루징, 진입 어프로치, 착륙 랜딩 뭐가 어렵는 비행 장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랜딩이요 랜딩. 착륙 안전하게 감속시키면서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그게 어려워서 비행 장치를 쉽게 못 만드는 거예요. 출력은 어렵지 않아요. 2로 뜨는 거는 웬만큼 동력만 있으면 그냥 떠버려요.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안전하게 감속을 시켜가면서 서서히 착륙을 시키냐. 그 감속 장치. 그게 어려워서 쉽게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군대 군사용품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마마마마합니다. 호신 장비 용품 종류도 어마마마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첨단의 도구, 장비, 장치, 부품 종류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청 카메라, 이런 것도 도청